상상 초월 기절 초풍할 만한 산더미 음식을 찾아온 경기도 남양주시. 보자마자 헉 소리 나는 첫 번째 주인공 박사 나왔습니다. 와, 이름은 하나지만 별명은 서너 개. 산자탕이야. 산자탕. 산처럼 많이 감쌌다 있다고 산자탕이야.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다. 뼈다귀 자체도 큼직큼직. 두 손으로 쥐고 먹어야 할 정도인데 살점도 두툼하게 붙어있으니 뜯어먹는 재미 쏠쏠한 것은 당연지사. 다들 오늘 포식하시네. 에? 좋아요? 우와, 아주 좋아.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 줄어요. 양이 진짜 많고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완전 맛있어. 3대가 먹어도 괜찮은 국물이야. 이 언니들, 저 노인네들, 또 젊은 사람들 와서 3대가 먹어도 딱 먹을 수 있는 구수한 국물. 살이 많고 육질이 부드러운 돼지 목뼈만 고집한다는 사장님. 가장 먼저 된장, 생강, 청귤을 넣은 물에 팔팔 끓이는데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우나의 마무리는 찬물 샤워가 진리. 한번 삶은 뒤에도 냉수 마찰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왜일까요? 초보를 하더라도 이 뼈 자체에 붙어있는 피덩어리들이나 불순물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있어요. 곱게 양념옷까지 차려입은 뼈다귀들 허짐하게 싸울 일만 남았다. 하나 둘 차곡차곡 올리다 보니 어느새 탑 하나가 우뚝 서고 크다. 높다. 응, 높아. 마지막으로 우먼지 지붕만 딱 덮어주면 감자탕계의 육성빌딩 산더미 감자탕 완성이요.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손님 사고로 출동. 네, 감사 나왔습니다. 공들여 쌓은 밥, 1등 사진은 필성. 깊은 맛과 부드러운 육질로 어른 아이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산더미 감자탕. 엄마도 딸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족 외식 메뉴로 딱이라 하네요. 맛있시오? 에? 언니. 아니에요. 이거는 리터 먹어야지 맛있어요. 그렇다면 국물은 이렇게. 아유, 끝내줘. 39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감자탕은 처음 봤어. 깔끔하고 섭섭하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가요. 일주일에 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